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죠? 원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한개더 설명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책 어디를 한번 봐주시냐면, 그럼 책450 9페이지. 그게 여러분 중간에 보면 승낙의 효력이 있는데, 법조문을 안 보는데, 528조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그죠? 여러분,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자,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놨다. 그러면 승낙자는 승낙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하면 된다. 그죠? 자, 근데 또 여러분, 격지자의 승낙은, 자,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럼 아까 저, 그러면 이 승낙자는 뭐만 입증하냐면, 발신만 입증하면 된다. 발신만 입증하면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면 발신증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들어갔다, 계약 성립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승낙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늦게 들어갔다, 이게. 응?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늦게 들어갔다. 이거, 그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늦게 들어갔다. 그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 528조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서 2항, 동그라미 2번,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전후에, 자, 뭐 1항은 여러분 기간 안에 들어가면 계약 성립하는데, 기간 후에,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끊고, 자,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끊고, 경우 때 무조건 끊으라 했습니다. 이 법조문인데도 그렇죠. 그죠? 자, 그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그럼 보통 때 같으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발신했을 때 계약 성립하잖아요. 근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그 기간이 보통 때 되면 들어갔을 때인데, 청약자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그게 기간이 지나서 도달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를 기준하냐면, 승낙자를 기준한다. 승낙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는데 늦게 들어갔다. 보통 때 같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런 말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는 청약자 보고, 야, 이제 받았어. 기간이 지나가지고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승낙자는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발송한 때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자,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데, 그죠? 근데 요게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데,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런 말 하면은, 그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 손에 달렸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죠? 승낙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 믿고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 도달했을 때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자, 예를 들면, 그죠? 자, 부산에 있는, 갑이 5월 8일까지 승낙하세요 했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을이 됐습니까? 자, 5월 2일 날 승낙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 믿고 있죠, 한님. 대한민국에 2, 3일 안에, 그럼 적어도 5일, 5일 안에는 들어갔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5월 10일 날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청약자가, 야, 내가 5월 8일까지 승낙해냈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5월 10일 오늘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하면,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 손에 달렸습니다. 자, 청약자가
연착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발신한테 계약 승인하고, 그 다음에 청약자가 됐습니까?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면은 됐습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청약자 손에 달렸습니다. 청약자, 자, 청약자가 연착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간이 지났어도 법률상으로는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발송한테 계약 성립하고, 청약자가 연착 통지 했다. 어떻게 된 거야? 늦게 도달해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럼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렇게 하고, 그럼 예를 들면 5월 10일까지, 5월 8일까지 승낙해라라고 청약했는데, 상대방이 서울에 있는 어리 5월 2일 날 발송했다. 근데 충분히, 그러면 승낙자는 들어갔을 걸 믿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됐는데 5월 10일 날 지나서 도달됐다. 청약자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승립한다 하는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발신한테 계약 승립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계약 체결 상의 과실로 들어갑니다. 자, 463페이지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자, 계약 체결 상의 과실은 우리 민법 535조인데 요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다. 어떤 손해배상 청구다?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여러분 을이 지금 갑에게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손해배상 하면은, 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을은 뭐가 있냐면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민법은 잘못, 다른 말로 귀책 사유, 다른 말로 고의, 또 뭐 고의라고도 하고 악의,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어야 되고, 항상 요건 중요하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뭐 이 악의를 고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악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하는데 을의 잘못으로 원시적 불능,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무슨적 불능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갑은 믿었던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에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만 제외하고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이행이익을 이야기한다. 되겠습니까? 요 이행이익을 이야기하는데 요 535조만 무슨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신뢰. 그래서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신뢰이익이니까 알았다 몰랐다 선의 및 뭐 무과실 뭐 없이 과실 없이 몰라야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갑이 을과 계약을 을의 집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자, 했는데, 자,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자, 이미 이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이미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도인인데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나가고 없다.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자, 원시적 불능인 무효. 근데 을은 이미 불나가 없다는 거 알고 있다. 악의 또는 뭐 과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근데 을은 모르고 있다. 근데 을은 여전히 모르고 집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럼 계약 체결해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슨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 무관심. 어쨌든 그러면은 갑은 속았다 그죠? 그럼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하는 거. 그러면 요 신뢰 이익은 만약에 을이 집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이익, 그걸 이행 이익이랍니다. 요 신뢰 이익은 아무리 커도 이행 이익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행 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 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그럼 여기서는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을하고 갑하고 계약체했는데 을의 집이 있었다. 집이 있었는데 이미 불나가지고 없는데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됐습니까? 원시적 불능 무효, 악의 또는 과실 요건 됐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요 갑은 자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신뢰이기니까 선의 및 무과실 과실 없이 몰라야 과실 근데 요 없이를 과실로 모르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하는 거. 그러면 요 신뢰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른 말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 있는 거고 535조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뢰익이 그럼 요 535조가 신뢰익 손해배상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이행이익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서 신뢰익도 판례에서 신뢰익인데 계약 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의 경우 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무슨 행위가 성립합니까? 불법행위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때 신뢰익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얘가 어떤 거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가 한 달 후에 한 달 후 프로젝트 발주하는데 프로젝트를 발주하는데 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발주 너한테 꼭 맡길 테니까 너 장비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구해놓고 인력도 구해놓고 해놓으면은 내가 만약에 딱 되면 즉시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그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 라고 갑이 을에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됐습니까? 너한테 발주를 맡기겠다고 이야기해놨는데 한 달이 딱 되어서 갑이 그러면 이제 을은 갑의 말을 믿고 없는 장비도 구하고 사람도 선불금 줘가지고 딱 마련해놨는데 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발주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을은 닭 쫓던 개가 되어버렸다. 그래? 그럼 이럴 때 을이 믿었던 말을 안 했더라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말을 안 했더라면 인력도 마련하거나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럼 갑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을은 이렇게 장비도 필요 없는 장비도 마련하고 인력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죠. 예?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을은 갑에게 자기가 믿었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신뢰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계약 교섭의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의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는 거 하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전부 다 이행이익인데 저것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책 464페이지 핵심 판례 있잖아요. 그죠? 계약교섭이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 구성하는지 여부 하면 적극 한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그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66페이지 대표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체결상의 과실 여러분 계약체결상의 과실하면 535조 그래서 신뢰익은 딱 두 가지입니다.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판례 계약교섭의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 성립한 게 요 두 개만 신뢰익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그죠? 자,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민법은 원시적 불능, 귀책 사유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을 때 상대방이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무효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5. 다수설은 계약교섭 시 주의 업무를 위반으로 인해서 생명, 신체 등 계약의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냥.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상대방은 실뢰익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 맞습니다.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없이 몰라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과실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없이 해놨잖아요. 과실로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자,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아니고 불법행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 동시행 항변권은 계약의 효력에서 그죠?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은 여러분 아까 매도인 매매 가장 그 여러분 일반 계약 중에서 전형적인 계약은 매매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인데.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야 될 채무자, 채권자, 반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 채권자, 이걸 쌍무계약이라 하잖아, 그지? 예. 그런데 이걸 쌍무계약의 효력에서는 쌍무계약의 결연성, 한쪽의 채권 채무, 반대로 채권 채무, 이 쌍무계약의 결연성인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립상의 결연성, 이행상의 결연성, 존속상의 결연성. 요 승립 과정에서 아까 여러분 그죠? 실뢰익에 대한 손해배상, 이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이행상의 결연성에서는 너가 이행하면은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당시에, 거꾸로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이행 안 하면은 매수인 나도 돈 줄 내 채무도 이행할 수 없다. 그절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 존속상의 결연성은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권을 가지고 채무자 하면 매도인, 매수인은 채권자, 대금 하면은 매수인이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인데 여러분 그냥 채무자 하면 매도인도 채무자가 될 수 있고 재산권, 돈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이 채무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쌍무에서 채권자, 채무자 하면 어느 한쪽 항상 재산권,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합니까? 물건. 그래서 채무자 하면 매도인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존속상의 결연성은 위험 부담인데 요거는 요 채무자 요거는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매수인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걸 동시행 거절. 그래서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 매도인 아직까지 재산권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자기 대금 이행을 거절. 이걸 동시행 항변권. 존속상의 결연성은 채무자,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잘못 없이,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 것. 어쨌든,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매수인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면, 자, 인천에 있는 선박업자가 매도인이 배를 만들어서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27일까지 25일 날 배를 띄웠다. 26일 목포쯤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폭삭가를 한다. 이게 채무자 잘못 없이 약속 못 지키게 됐다. 채무자는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책임 물을 수 없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만 없어졌습니까? 배만 없어졌죠. 배는 누굽니까?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요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면 원칙적으로 양쪽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됐을 때 누가 손해를 부담하냐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걸 채무자주의 매도인 이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발생합니다? 누가? 매도인 배만 없어졌다 하는 거야.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 부담은 요거 꼭 기억합니다. 인천에 있는 선박업자가 부산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 이걸 이제 존속상의 결연성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이행상의 결연성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인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가?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은 뭘 가지고 출제하는 거냐면 이런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없는 것 요구하고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 요건 하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의 뭐 소멸 요 네 개를 가지고 꼭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면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이거는 이해라기보다는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럼 동시행 관계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무효 취소 해제 해서 복귀 그럼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해제는 원상회복 무효 취소 부당이득 해제 원상회복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 어쩌고저쩌고 이행불능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되는 걸 이행불능이라 하잖아요. 이행불능 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동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지상권자가 사세유하든 임차인이 사세유하든 토지임대차 지상권에서 지상권자나 안 가면 임차인이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시에 그러면 건물 소유자의 건물 인도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건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다. 자 여러분 갑 토지를 빌려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을은 그럼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은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거나 안 가면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다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위반하지 않고 기간이 끝났다.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지상권을 가지고 가면 지상권자의 건물 인도와 등기와 그 다음에 설정자의 건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다. 지상물 매수.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이런 말 들어가면은 무조건 동시행이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무효, 취소, 부당이득, 해제, 원상행, 복귀, 이행, 불능, 그 다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요 세 개는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철생 특구고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시에 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전세권 소멸 시에 설정자는 돈 내줘야 되고 소유자는 돈 내줘야 되고 전세권은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무슨 이행? 동시행. 저번에 했죠? 그러면 요거하고 전세권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가담법에서 됐습니까? 가담법에서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본등기 및 인도는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하는가? 됐습니까?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하는가? 요거는 법에 규정이 있고, 요거는 법에 규정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거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무효 취소 해지에 반한 이행 물론 매수 청구. 무효 취소 해지에 반한 이행 물론 매수 청구. 무슨 이행? 동시행. 전세권 소멸 임대차 종료 시에 무슨 이행? 동시행.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담법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자, 그럼 일반적으로 쉽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돈 갚으면서 뭐 받아야 됩니까? 영수증. 그래서 변제와 영수증. 변제 나오면 영수증 와야지 말소가 오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채권정서라고 합니다. 동시행 아니다 하는 거. 말소는 어디에서만 오느냐 하면은 매매 계약에서 됐습니까? 잔금과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말소 뭐 기본적으로 압류 감류 이런 건 말소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래서 매매에서만 말소가 나오는 것이지 돈 주면서 말소 동시행인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거. 자, 일반적으로 가면 돈 주면서 영수증입니다. 근데 돈 빌리면서 엄을 맡겨 놨습니다. 돈 빌리면서 엄을 맡겨 놓은 경우는 변제하면서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엄 반환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저번에 있죠. 구분 소유적 공유 천평을 됐습니까?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은 을이 500평 이렇게 사가지고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해 두는 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지분 이전 상호 명의신탁의 해제 됐습니까? 서로 상호 지분 이전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동시행 관계 있는 건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전세권 소멸 시 임대차 종료 시 무슨 이행? 동시행. 가담법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청산금은 누가 줍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줍니다.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채무자 변제 영수증 변제 말소 변제 채권정서 오면 안 됩니다. 말소는 어디에서만 온다? 매매에서만 오는 거다. 그죠? 그럼 자, 돈 빌리면서 엄을 맡겨 놓은 경우는 돈 빌리면서 엄을 맡겨 놓은 경우는 변제하면서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엄 반환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에서 이런 분할이라는 단어 없앴습니다.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없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난 뒤에 그다음 동시행 항변권은 요건인데 이런 거죠. 자, 매도인, 매수인, 그렇죠? 자, 채무자, 채권자, 재산권, 그죠? 대금, 채무자, 채권자인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누가 행사하냐면 매수인이 동시행 주장합니다. 동시하자. 그럼 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했죠? 박치기를 동시행이랍니다. 너가 완전한 재산권 이전하면 내가 그때 돈 주겠다. 완전한 재산권 이전하면 돈 주겠다. 자, 근데 그럼 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무슨 기가 있어야 되냐면 변제기, 이행기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행기에 있고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가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여러분 작년에 마스크 계약할 때는 그죠? 먼저 돈 주고 마스크 나중에 받고 이렇게 했죠. 그 마스크 그죠? 회사에. 그런 경우는 아직 물건 안 받아도 돈 주기로 미리 약정해 놓은 경우는 돈 달라고 하면 줘야죠. 야, 물건 주면 돈 주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선이행 의무라고 합니다. 선이행 의무가 없어야 이런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매도인은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고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동시행, 이게 가장 원칙입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은
매도인은 변제기에 있지 않고 매수인은 선의행 의무가 있다. 선의행 의무가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말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변제기 있지 않아야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자,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있고 매수인은 변제기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후이행 의무가 있다. 역시 동시행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같으면 매수인은 승감 주기로 되어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변제기 있지 않다. 동시행 주장 못합니다. 자,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이 채무악화 또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즉, 자, 매수인은 성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하면 동시행 주장 못하잖아요. 이게 못하잖아요. 근데 성금 주기로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하면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의 채무악과 또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즉 가가가가가 붙어 있다. 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돈 계약에서는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계약상으로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한 게 원칙적으로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가가가가 붙어 있다고 하냐. 가가가가 뭔지 압니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달려있는 경우는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채무악화 곤란의 현저한 사유 없애라. 그러면은 돈 주겠다라고 예외적으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의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승기가 도래하면은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하면은 매수인은 주면은 자 선의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럼 수령지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기 있고 변제기 이행기 같은 말입니다. 자 이행 제공이 중단 되어 있으면은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자 결국 그러면은 이런 매수인이 동시행 주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건 만약에 문제 지문이 났을 때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변제기에 있지 않다. 후행 의무가 있다. 동시행 주장 못합니다. 자 근데 변제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악화 곤란이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자 뭐 선의행 의무가 있거나 수령지체에 빠져 있고 변제기에 있고 이행 제공이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요런 단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동시행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문장 쭉 읽어갖고 100%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렵다는 말이지. 그러면 딱 봐가지고 문장 안에 변제기가 도래 채무악화 곤란을 현저한 사유 이행 제공이 중단 요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 변제기 있지 않다 후행 의무가 있다 요 두 개 변제기 있지 않다 후행 의무가 있다 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 외에 변제기, 이행기 도래, 채무악화, 이행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 그 다음에 수령지체 중에 재차 제공 없이 이행 제공이 중단, 이런 말 넣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요런, 요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설명할 때는 요렇게 하지 마.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동시행은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데 무승기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채무, 즉, 매도인의 채무가 이런 채무가 변제기 있을 것, 변제기가 뭐, 도래한 경우라 한다. 도래 전에, 그러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변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동시행 추정 못합니다.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채무학과 이행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 이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도래 전이라도 불안의 항변권, 도래 전이라도라도 근데 그 가가가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걸 무슨 학과? 채무학과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이런 단어가 붙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동시행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이건 채무자를 가리키죠. 매도인을 가리킨단 말이지.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은 매수인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자, 요 수령 지체에 있는 경우는 이행 제공이 중단 또는 재차 제공 없이 다시 청구하면은, 재차 제공 없이 다시 청구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얘는 요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요거는 그죠. 수령 지체. 예를 들면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매수인이 자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잔금은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서로 박치기 하기로 했다만요. 근데 매도인이 약속한 잔금 날짜에 등기서류를 가지고 출석했습니다. 근데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자 등기서류에 대한 수령지체, 돈에 대한 이행지체인데 등기서류에 대한 수령지체 빠져있다만요. 그럼 매도인이 딱 보니까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 그래서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라고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라 하니까 야 다시 등기 서류 주면은 돈 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뭐 중단되어 있거나 재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다시 청구하면은 여전히 수령 지체 빠져 있어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며칠 있다가 돈 지불해라. 야, 맡겨놨으니까 돈 지불하고 찾아가라. 하면은 매수인은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단, 재차 제공 없이 하면은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지만 이행 제공이 중단이 아니고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요건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이 있고, 자 동시행 항변권 효과로 들어가는데 동시행 항변권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나무 꼭 맞춰야 된다, 그지? 그럼 이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에서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지 않으면서 매수인 돈 달라고 할 때 매수인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하지 않으면서 돈부터 달라고 하더라도 돈 안 주고 거절하면서 이행기가 경과돼도 이행지체가 아니다.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이자는 정지되고 있다 하는 거. 요걸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말은 돈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너가 이행하면은 그때 주겠다.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내 돈 주는 거 임시적으로 연기하겠다, 연장하겠다 하는 거지. 연기 연장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내 돈 주는 걸 연기하겠다, 연장하겠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 미음과 비음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됐습니까? 만약에 이런 요건을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자 그럼 매수인이 돈 안 주고 매도인이 아직 물건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돈 안 주고 매수인이 날짜 지난 걸 모르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하는 거 여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심지어는 당사자가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날짜 지났다 하더라도 무슨 지체, 이행지체 위반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소송, 절차, 법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다시 뭐 소송, 법원, 절차 이렇게 나오면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고려, 즉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하는 거. 자, 만약에 그러면 매도인이 만약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단 말이죠.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니까 매수인이
판사님, 내가 계약서 작성한 것도 맞고 날짜도 됐지만 아직 저 사람이 재산권 이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권 이전만 하면은 내가 돈 주겠습니다. 라고 동시행 주장하니까 법관은 너는 물건 주고 너는 대금 지불해 하는 상한 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당사자 매수인은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상한 급부 판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요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고 어린이 요 여울 때는 이럴 때 여웁니다. 동자, 어린이, 어린이를 동자라고 하죠. 불교에서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동시행 항변권부터는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요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여러분 거 자동 채권은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고 그러고 수동 채권은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는. 자, 그러면 여러분 수동 필요 없고 자동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받을 거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자, 을이 다시 물건 120만 원치 팔았습니다. 요 채권자, 아니, 팔았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갑이, 야, 아니에요. 야, 너 내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되지. 너 내한테 12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100만 원 공제하고 내가 20만 원만 줄게. 라고, 갑이, 야, 공제하겠다. 라고 주장하면 요 채권이 자동, 요거 수동. 근데 만약에 어리, 야, 너 내한테 120만 원 줘야 되고, 너 내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잖아. 그럼 100만 원 공제하고 너 20만 원 빨리 지불해라. 라고 어리 상계를 주장하면 요거는 뭐 자동, 요건 뭐 수동 이렇게.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국어 잘 봅니다. 항변권이, 여러분 만약에 내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면은 이 완전한 채권입니까? 약간 하자 있는 채권입니까? 하자 있는 채권이잖아요. 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야, 너 거하고 내 거하고 교환하자 하면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내 채권에 지금 하자가 있는 채권이단 말이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자가 야, 상계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고, 됐습니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야,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소멸시효 진행한다 하는. 여러분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려면 소멸시효가 진행 못하기에는 오직 법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중단되게 하려면 오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게 하려면 법원의 절차, 뭐 가압류, 가처분, 뭐 소송 이래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이런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계속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잠깐 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죠? 474페이지로 갑니다. 자 474페이지로 가는데 그럼 여러분 동시행 관계 있는 걸 고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그지? 여러분 이게 칠팔하는 게 개똥이라도 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책 순서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헷갈려. 헷갈리더라도 여러분 그죠? 시험에 합격하려면 저처럼 하는 게 빠르다 이런 말이지. 왜? 이때까지 이거 해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외는 여러분 그죠 주로 뭐 학생에 맞춰서 하지만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터득하려면은 여러분 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빨리 쉽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죠 그 동시행은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승립 요건 효과 그다음 소멸 그죠 그럼 소멸 안 했는데 동시행 항변권 소멸 그죠 하나 더 하고 문제 풉시다. 동시행 항변권 소멸은 없네. 자, 동시행 항변권 소멸은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이 유지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은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대. 예? 동시행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 이걸 뭐 채권 양도 채무인수 그 다음에 여러분 대입연재 여러분 대입연재 여러분 채권자 채무자 있는데 여러분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돈 갚는 걸 대입연재라 하잖아요 그지? 여러분 대입연재하면은 채권 만약에 철수가 을 대신해서 갚았다 그러면 채권자의 권리를 철수자가 이전 맞습니다 이걸 대입연재자라 합니다 대입연재자는 채권을 이전해가지고 이전받아가 다시 채무자에게 행사한다. 그럼 여러분 채권양도는 그래 대입연재가 있으면 항상 채권양도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양도가 발생한다? 채권양도. 그래서 이건 채권, 채무, 이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다.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한다? 이전한다. 그래서 채권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는 인수인이라고 합니다. 이 대입연재자는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동일성이 없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개,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경계가 구채무와 신채무는 동일성이 없어져서 경계가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서 자 문제 하나 풀고 쉬는데 여러분 474페이지 그러면 474페이지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가끔씩 냅니다. 이런 거죠. 자 임대차 종료 시 아까 했죠. 임대차 종료 뒤에 쭉 읽을 필요 없고 아까 그 칠판에 거 확실하게 기억하면 된단 말이지. 임대차 종료 시 하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변제 나오면 뭐가 와야 됩니까? 영수증이 와야지 말소가 오면 안 된다. 그럼 니은 X. 그 다음에 디귿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동시행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은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은 무슨 이행 절대로 없다. 동시행 절대로 없다. 그럼 디귿도 틀리고 리얼 매수청구권 행사한 경우 자 건물 사세요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업과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은 기업과 리얼 해서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칠판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동시행 항변권에 관해서 옳은 것. 항변권이 붙은 채 동자 없다. 맞습니까? 아까 동시행 자동채권 상대할 수 없다. 있죠? 예. 경계. 경계는 동일성이 없어져서 아까 그 채무를 소멸시키고 진짜 동일성이 없어져서 동시행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대입 연재는 전부 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죠?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불안한 항변권. 원칙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럼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계속 소멸시효 뭐 한다? 진행. 소멸시효 나오면 무조건 법원의 절차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원래 어려운 건데 아까 요 칠판대로 제가 하는 걸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면 쉽다. 예?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동시행 관계 있지 않는 거. 자, 해제 원상회복 동시행
구분 소유적 관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과 지분권자의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무슨 이행? 동시행. 전세권 소멸한 때 무조건 동시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동시행 아닙니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담금 본등기 및 인도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놔도 좋고 잘 나옵니다. 경매가 무효, 동시행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잘 나오는데 그거는 요 여러분 우리 문제풀이나 기출문제 하면서 준비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거의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위험부담 들어갑니다.